무인 아이스크림 창업을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께서 좀 걱정하시는 게 도난 문제, 절도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지 이런 게 가장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어느 정도 이제 절도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건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로스가 나는지, 어느 정도 이제 도난 사건이 발생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아, 이게 방송이라 원래는 도난 안 발생합니다.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도난 발생하고요. 도난 발생하는데 이제 저희들도 제가 개인적으로 가게를 다섯 개를 그래서 제가 직영 매장을 운영하는 거예요. 테스트 매장으로서 말만 하는 걸 가지고 전주님들을 설득할 수 없거든요. 청주에만 다섯 개 매장을 갖고 있어요. 청주에 네 개, 전주에 하나 매장을 제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유는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근데 이제 도난은 일어나죠. 도난은 일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는 품목이 귀금속이나 막 이런 거라면 도난이면 치명적인데요. 또 대놓고 막 다섯 박스씩을 들고 가는 그런 분은 아직 없고요. 도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뭐 한두 개 뭐 그런 식으로 그 한두 개의 또 제품군이 저렴한 거라 괜찮은데 제가도 이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슈퍼를 하시는 분들도 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편의점을 하시는 분들도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분들은 주인이 저기에 지키고 있어도 도난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비율로 따지면 좀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주인이 있는 매장보다 저는 작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주인이 눈만 속이고서 훔쳐갔어. 그럼 주인은 도난을 당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4테라의 용량의 그 CCTV를 사용해요. 2주에서 3주 분량을 정확하게 녹화를 하는데 동작 감지예요. 사람이 없으면 카메라가 돌지 않고요. 사람이 들어오면 녹화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가게 다섯 개니까 제가 휴대폰으로 CCTV로 가게 매장을 확인하진 않지만 알바생을 불러서 32배속으로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 번을 늘 알바생을 불러서 그 가게 체크를 해요. 도난에 대한 체크를 하죠. 근데 CCTV만 보고서 이렇게 도난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그게 좀 애매하지 않나요? 애매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 이게 제품을 잡아서 주머니로 들어간 건지 그냥 여기 잡았다 손만 들어간 건지를 모르는 부분은 카운팅하지 않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부분을 빼고 정확하게 도난을 따져도 주인이 있는 점포 대비해서는 거진 비슷할 거다. 대신 그만큼 인건비가 안 들어가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감수를 하는데 퍼센테이지적으로 낼 정도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제 도난되는 건 이제 액수도 적고 해서 그냥 감수해야 되는 그냥 문제인 걸로. 근데 이제 좀 액수가 좀 크거나 그런 게 발생했을 때는 이제 도둑을 잡아야 되잖아요. 이런 건 이제 실제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경찰에 뭐 신고해서 진행을 하게 어떻게 되나요? 뭐 저희들 157개 가맹점 중에도 물론 털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몰라도 건설에서 쓰는 빠루로 뜯어가지고 돈을 가져간 예가 있습니다. 이제 바로 잡혔죠. 요새 대한민국 가게 앞에 차내 놓으면 우리 CCTV가 아니라 대한민국처럼 CCTV 잘 돼 있는 곳이 없어서 바로 잡기는 했는데 어쨌든 저희들도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자체는 무인시장으로 이제 커가는 길목에 서 있어서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들어오는 단계에서 뭐 성인 인증을 한다든가 또 홍채 인식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진화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개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자영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인건비를 투자하고서는 남는 게 조금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무인화인데 그래서 칼 없는 정육점이 생기고요. 주인 없는 반찬가게가 생기고요. 무인 카페가 생기고 이런 것처럼 이제 흘러가는 대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지금 그 과도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 그 동영상을 볼 텐데 요새 들어서는 제가 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벌써 뭐 이 방송을 아니더라도 그 자리가 많이 없을 정도로 맞아요. 동네마다 골목마다 하나씩 골목마다 하나씩 다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도 또 그래서 공부하고 준비하는 게 뭐냐면
열평 매장이지만 열평 매장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네. 그리고 어떤 제품을 넣을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꼼꼼냠냠이 커가는 건 커가는 거고요. 네. 또 우리 점주님들의 거리를 정확히 지켜줘야 되는 것도 지켜줘야 되는 것들이고요. 네. 또 개인 브랜드 하시는 분들도 그렇잖아요. 어쨌든 처음에만 차려놓으면 안 업을 루트들도 별로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면 저희들한테 문의를 좀 해주시면 네. 저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좀 파일을 좀 키울 수 있는 부분이 되면 그네들도 꼼꼼냠냠 안에 들어와 준다면 예. 예를 들어서 우리를 한꺼번에 더 싸게 받을 수도 있을 네, 그렇죠. 거를 네. 저는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지금 현재 157개 매장이 있잖아요. 네네. 한 몇 개 정도 이상 되면은 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뭐 그런 수치 어느 정도 몇 개 정도 생각하시는 아니요 아니요 지금도 가능 지금도 네. 되는데 네. 많이 싸게는 못하는 게 아쉬운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생님이 개인 네. 브랜드를 하는데 네. 반려 전화해가지고 네. 전화를 받는 게 아니라 전화해서 좀 싸게 주시면 안 됩니까는 네. 그쪽에서는 신경도 안 써요. 근데 지금 이제 157개만으로도 네. 어쨌든 저희 브랜드가 이제 예를 들어 3브랜드일 수도 있고요. 예. 우리는 요거만 전량 납품할 수 있는 몇 개를 만드는 공장도 있거든요. 수제 간식 같은 경우에. 네. 지금도 연락은 와요.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도 대량으로 나가봐야 예를 들어 40, 157개니까 단가가 예. 내가 원하는 만큼 싸진 않다는 거죠. 싸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어떤 분이 30% 마진이 넘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마진을 높여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라 지금도 되는데 예.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조금 더 이제 마진이 높아지 네, 마진을 예.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예. 있다라. 아, 네. 그럼 이제 거의 창업하신 지 1년 거의 다 돼가는 건가요? 예, 그 제 가게 아까 얘기했던 조그마한 가게 시작은 2월 6일 날 했고요. 예. 이제 4월 한 8일 정도가 제가 체인 사업을 첫 번째 시작한 걸 아직 1년은 안 됐는데요. 예. 네, 1년 만에 157개인데 뭐 개수가 중요하지는 않고요. 점포 수가 중요하지는 않고요. 예. 대신 이제 앞으로 점주님들이 진짜 그 수익을 더 높여서 예. 진짜 안정적인 부업 무인으로 하는 목표를 좀 같이 이루기 위한 선봉에 서 있다라는 책임감이 더 많이 생기는 요즘이죠. 아. 그래서 방송에 출연하게 된 겁니다. 아, 네. 그러면 전국에 있는 무인 아이스크림 체인점 프랜차이즈들 중에 한 순위가 한 어느 정도? 아, 순위는 네. 저희들이 그 실질적으로 지금 한 네 번째 순위. 아, 네 번째. 네, 뭐 1등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그렇지 않고요. 네. 순위상으로 한 네 번째 순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상위권이신. 아, 네. 네. 그 뒤늦게 출발이 늦은 거로선 상위권을 가고 있는 거. 상품 진열을 어떻게 하는지. 네. 뭐 점주가 매일 방문해서 매일 몇 회 방문해서 해야 되나 뭐 이런 게 있었고요. 뭐 본사에서 이런 진열도 뭐 지원을 해주는지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아, 네네네. 그 저희들 그 이제 저희 꼼꼼냠냠의 윤대성 부장님이라고 계시는데요. 그 이마트에 굉장히 오래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물건 삽입부터 네. 진열서부터 새로운 이마트가 갈 때 그 총괄적으로 그 진열을 담당했던 그 윤대성 부장님이 저희들 모든 진열을 맡아서 해주세요. 예. 그래서 진열이 깔끔한데 저희들이 자 매월 받는 돈이 없는데 저희들이 가서 진열을 해주지는 못하고요. 예. 진열하는 노하우는 예. 첫 번째 우리가 세팅을 통해서 보여주고 예. 윤대성 부장이 지원을 해주는데 예. 대신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물류가 안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본사에서 제가 영업사원이 가서 깔아주는 시스템이 아니고 예. 처음에 세팅을 다 하고 나면 빠지는 물건들만 예, 요새는 뭐 스마트폰이 잘 돼 있으니까 예. 주문을 하면 빠지는 물건들을 이제 점주가 체크해서 예. 본사에 이제 주문을 하는 거네요. 예, 아니 뭐 예. 본사는 아니고 사이트가 저희들이 연결된 사이트에 주문을 예. 하면 가게 앞으로 택배가 와요. 아, 택배가 와서 택배만 열어서 빠진 부분만 진열해 주는 그런 방식이죠. 점주가 가게에 와야 되는 빈도가 네네. 물건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에 따라서 잘 다를 수가 있네요. 하루에 한 번 이상 와야 될 수도 있고, 네, 뭐 며칠에 한 번 와야 될 수도 있고. 예,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며칠에 한 번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사업을 하시면 안 되고요. 아, 네. 왜 그러냐면 예. 돈을 번다는 건 예. 편리하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10평짜리 8평 가게도 내가 얼마나 애정을 쏟고 물건 진열을 하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매출의 퍼센테이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예.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은 꼭 빌려야 한다라는 표현을 좀 쓰죠. 또 예. 하루에 새벽 시간을 이용을 했다면 하루에 한 시간은 가야 된다라고 꼭 이야기를 정도. 하는데 예. 그걸 할애를 못하실 분이 투자를 해서 돈을 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 왜 그러냐면 손님들이 들어오잖아요. 예. 점포 청소는 좀 해야 되고요. 예. 또 쓰레기통이 비워져 있는지 그죠. 예. 또 가게에 냄새가 나진 않는지 또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이다 보니까 그 초등학생들은 다 바닥에 흘리고 가고 끈적끈적한 게 냉동기 위에 있는데 그걸 편하자고 뭐 2, 3일에 한번 와서는 예. 그 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고요. 대신 새벽 시간도 됐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사람 예.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듯이 열심히 살면서 내가 또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박수를 쳐주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열정이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출근하기 전에 새벽에 들려서 하고 예. 뭐 남들은 헬스클럽 가서 운동도 하는데 예. 그 정도 정신이라면 그래서 저는 점주님들한테 이야기할 때 꼭 이 표현을 써요. 대충 하시면 대충 벌게 됩니다. 열심히 하시면 버는 만큼 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법칙이지 않겠습니까? 라는 표현을 좀 쓰죠. 아, 비슷한 조건의 매장이라도 이제 점주가 얼마나 잘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매출액이 크게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틀림없이요. 예. 틀림없이. 아. 왜 그러냐면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들도 판매량이 좋아서 유통기간을 넘긴 제품이 있어요. 예.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제품을 또 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유통기간을 넘긴 제품이라면 늘 나가면 예. 그거는 그때서부터 주문하지 않아야 되는데 예. 이제 그런 노하우들이 있죠.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매장에 와서 저도 조금 전에 휴대폰 이어폰을 여기에서 구입을 예. 했듯이 어떤 물건을 넣어볼까 네. 이걸 생각하시는 점주님은 성장을 하시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대전 석공점의 상권과 예. 또 저희 그 뭐 예를 들어서 그 청주 율량 3호점의 상권은 완전히 달라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유튜버님이 조금 이따 찍겠지만 예. 거기는 율량 3호점 같은 거 라면 같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예, 되게 단순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다 한 절반 이하 크기. 예. 맞죠. 예.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어떻게 넣는지도 예. 저희들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일단 추천은 해주시는 그럼요. 건데 이제 판단은 점주가 예.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는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죠. 예. 상권을 해서 여기는 라면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아. 뭐 이제 이런 컨설팅을 해주는데 예. 그걸 참 묘하게도 잘 따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 아니야 내 생각 나도 내가 편의점을 얼마나 했는데 이러신 분들이 계세요. 아, 그런데 네. 자신있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맞을 때도 있고요. 예. 그분이 맞을 때도 있어요. 예. 저는 100% 제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자 그러면 내가 틀렸어 계속해서 체인지를 해야죠. 예. 새롭게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변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 네. 네. 근데 여기 매장 특징이 컵라면을 사다가 여기서 먹을 수가 있는. 네, 여기는 먹을 수 있는 매장이에요. 이런 무인 아이스크림점 등에 이런 거 있는 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냉동식품도 들어와 있고, 네. 가전에서 쓸 수 있는 멀티탭, 그리고 네. 휴대폰 액세서리, 네. 또 뭐 여성용품도 있고요. 예. 그리고 뭐 화장지, 세제, 뭐 여기도 다양하게 갖춰져 있죠. 그리고 혹시 만약에 점주가 뭐 어떤 특정한 물건을 팔고 싶다고 하면은 자율적으로 뭐 커스터마이징해서 가져와서 팔아도 되는 그럼요. 시스템인가요? 그럼요. 저희들은 바코드만 있으면 다 팔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삼척에 된 그 예. 점주님께서는 예. 오징어 팔고 있어요. 예. 삼척에 저희 브랜드가 나가 있거든요. 예. 거기는 관광지잖아요. 그래서 예. 오징어 팔고 있고요. 아, 오징어를 그 점주께서 스스로 알아서 어디서 떼와가지고 파는. 아, 거기는 이제 오징어 유통이 되니까 오징어를 예. 가지고 와서 예. 하얀 봉지에 넣어서 거기다 바코드 스티커만 붙이면 되니까 예. 예. 오징어도 팔고 낚싯대도 팔 수 있느냐고 연락 와서 아, 제가 팔으라고 이야기를 했죠. 아. 얼마든지 옛날 과자를 넣은 것도 있고요. 그 지역 특색에 따라서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 게 좀 장점이네요. 맞죠, 맞죠. 점주가 팔고 싶은 거를 이제 팔 수가 있고. 계약서를 안 쓴다니까요. 고객들이 원하는 대로 예. 시행착오를 겪지만 저는 그렇게 노력하는 걸 좋아해서 예. 어떤 그 저 화성에 있는 모 점포는 예. 서울 그 완구 도매상에 가서 완구를 떼다 파시는 분들 완구까지 팔아요? 완구 매장에서? 네네네 아니 네. 쌀 파는 곳도 있어요. 아 쌀까지? 이제는 그 영역이 없어진다는 거죠. 아, 또 특이한 것도 파는 또 매장도 있나요? 아, 뭐 계란 파는 일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제는 예. 뭐 아이스크림 할인점이라는 개념을 갖기보다는 예. 무인으로 예. 동네에 우리 어렸을 때 구멍가게가 들어와 있는데 예. 그
바코드만 있으면 다 팔 수 있다. 어. 얼마든지. 그러니까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좋은 게 어쨌든 10평짜리 가게를 들어갔는데 예. 장사가 잘 돼서 옆에 가게를 인수해서 벽을 펴가지고 넓힌 곳도 있어요. 아, 예. 왜 인건비가 안 들어가니까 진열대만 넣어놓으면 되는 거니까 예. CCTV가 저 조금만 더 건너가면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옆방에 틈대도 있어요. 그런 지점은 이제 점주가 되게 노력해서 발전시키려고 시도도 하고 그랬었겠네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점주님들한테 또 제가 뭐 뭐라고 막 가서 지도하고 이렇지는 않지만 예. 꼭 상의는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 점주님들의 마인드인 것 같아요. 예. 나 그 3천만 원 투자하지만 예를 들어서 30억 투자한 것처럼 일을 해주신다면 어. 진짜 일을 해주신다면 예. 하루에 한 번 오는 건 문제 한 번 오느냐 두 번 오느냐 뭐 저 가서 얼마 일해야 되느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하고 같이 하고 싶지 않고요. 예. 진짜 3천만 원 투자하지만 30억을 투자한 것처럼 열정적으로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예. 매출이 안 올라온 곳은 못 봤다는 거죠. 아, 예. 왜? 상권 분석은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다 하니까요. 예.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 틀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 그리고 초기에 상권 분석은 이제 대표님께서 직접 다 해주시지만 예. 이제 지점이 이제 150개 이제 늘어나고 300개, 400개, 500개가 되면은 이제 관리해주는 거, 그거는 네네. 이제 대표님께서 일일이 하나씩 신경을 써주시기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 예. 이제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윤대성 부장, 예. 그리고 저희 실장님 등이 예. 그 모니터링을 하고, 네. 어쨌든 이제 단톡방을 만들어놨죠. 아, 단톡방. 점주별로. 지점 점주분이 다 모여있는. 아, 다 모여있진 않아요. 그러면 예. 이게 막 너무 많은 질문에 누가 답변을 할 수 없어서, 예. 점주님들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이제 저희들하고 단톡방을 만들어서 예. 실시간으로 저희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로운 물건 네. 제품명을 얘기해도 되나요? 우리 이제 마카롱도 또 실험 대상 마카롱까지요? 예, 냉동고가 있으니까 마카롱 회사에서 네. 이제 수제 마카롱이 다 조금은 사라지는 입장이어서 네. 그 마카롱을 커피숍에서 간식으로만 제공을 했었던 네. 데가 있는데 굉장히 좋은 조건이어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 테스트를 해보고 있어요. 아, 그래 마카롱 얼마에 팔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아직 네. 들어오는 단가가 맞지 않아서 아, 네. 지금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지만 곧 런칭은 될 아,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점주님들 톡방에 네. 자료하고 마카롱 넣으실 분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들이 신제품 네. 또 디스플레이 방법 등은 보내주긴 하죠. 근데 테스트를 하신다는 게 지금 이제 대표님께서 가지고 있는 매장 그런 데다가 이제 배치를 하고 뭐 그런 거 아니죠? 그렇죠. 아, 거기서는 이제 판매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예. 현재 예. 1,900원에 팔고 있는데요. 1,900원이요? 근데 들어 가격이 그렇게 아주 싸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제품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예. 이제 들어오는 단가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 지금 들어온 단가에서 1,900원을 팔았을 때 잘 예.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도 한번 보고요. 아, 예.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비싼지 싼지를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걸 이제 대표님 가게에서 직접 테스트를 예. 하시니까. 자, 그런데 이제 1,900원을 우리가 팔고 있는 것은 마진을 생각해서 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 단가가 더 낮아진다면 예. 가격을 낮출 수도 있는데 네. 근데 1,900원을 지금 유튜버님도 이야기했다시피 비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라고 하면 네. 그 테스트에서는 우리는 아. 그 제품을 띄질 않겠죠. 예. 그러면 그 마카롱 회사에 이야기를 하겠죠. 네. 그 단가를 가지고서는 안 맥히는데요. 아. 코스트를 좀 낮춰주시면 우리가 다시 한번 판매를 해볼게요. 저는 이 테스트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근데 그게 만약에 1,500원까지 우리가 1,500원에 팔 수 있다면 예. 마진을 보장받은 상황에서 예. 파야죠. 예. 그 테스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단가 공개랑 그렇게 팔겠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네. 근데 이제 정확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1,900원에 파는데 예. 아직 판매량은 그 선전이 좀 덜 돼서 예. 저희들도 좀 뭐 선전 문구도 만들고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해서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가능성이 있고 나갈 수 있다. 우리는 냉동고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예.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런칭을 하면 저희 점주님들 입장에서는 예. 또 새로운 것을 런칭을 하게 아, 되는 거죠. 예. 예. 그거 말고도 저는 성격이 예. 뭐 직업도 여러 번 변경하고 했다시피 예. 안주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 뭔가 좀 새로운 걸 시도를 하시고 예. 예. 그런데 이제 테스트 매장이나 우리가 매장을 하지 않으면서 하면 테스트를 예. 못하기 때문에 예. 저희 매장은 나중에 한번 저희 직영 매장만 한번 나중에 가서 촬영을 한번 해주시면 아, 예. 매일 갈아엎어요. 매일 갈아엎어서 이렇게도 났다 이렇게도 났다. 그리고 아 이제 요새 전지현이 선전하는 과자 이름은 제가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데 TV에서 전지현이 선전하는 과자를 아, 예. 저희들이 많은 물량을 사면 점주님들 입장에서는 좀 힘들어요. 천 단위 이상을 사야 되니까 천 단위 이상을 사면
조금 싸게 받을 수 있어요. 예. 전지현 그 배우의 브랜드 네임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 근데 전 투자할 거거든요. 네. 배팅을 할 거예요. 아, 배팅을 해서 사서 그 코너, 전지현 코너도 우리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와보라. 예. 전지현 코너 만들어 볼 생각을 예, 갖고 있어요. 왜 제품이 26가지인가가 있어요. 그럼 한 매대를 할 수 있어요. 아, 네. 대신 돈을 투자해야죠. 네. 그러면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네. 저 본인들이 알아봐도 인터넷 구매가가 얼마니까 4,000원인가 뭐 이렇다니까요. 네. 저희를 싸게 받을 수 있거든요. 왜 배팅을 해야 되니까. 예. 대신 뛰실 분들 이야기하십시오라고 해서 저희들이 고준비도 뭐 하고 네. 있고 ING죠 ING 아, 네. 계속해서 아, 다양한 시도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맞아요. 네. 말씀 많이 하셨지만 이제 창업을 위해서 이런 무인 아이스크림 창업을 하려는 분들이 좀 알아야 할 것, 반드시 알아야 할 것 뭐가 있을까요? 뭔가 일단 말씀 들어보면은 좀 열심히 해야 된다 뭐 그런 게 있었고 이제 상권 분석을 좀 잘 해서 네네. 들어가야 된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좀 제일 중요한 것들 뭐 한두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 만약에 이제 네. 뭐 중요한 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입지 선정과 네. 월세 부분이라고 좀 아, 생각이 네. 되고요. 네. 그리고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 어떤 분들은 그냥 진짜 인터넷 한번 보고 창업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러지 말고 예. 진짜로 무인 편의점이 지금은 뭐 개인 브랜드부터 너무너무 많잖아요. 예. 예, 저희들이 사위니까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사위 아이고 뭐 사위가 아니고 예. 예. 기존에 저희들 다 2년 3년 전에 시작하셨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거고요. 예. 그 여러 군데 가게를 한번 가보시고 그냥 하나만 듣고 막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러지 말고 진짜 여러 브랜드의 프랜차이즈점이 있으니까 거기 갔을 때의 장단점을 잘 비교하고 했으면 좋겠다 뭐 예. 이런 표현을 좀 하고 싶네요. 다양한 브랜드들 비교해보고 창업 네. 비용이 얼마인지도 좀 보고 네. 네. 하는 게 좋다는 네. 말씀이시죠. 상담도 예. 좀 많이 해보고 뭐 이러면 네. 좋지 않겠는가 싶어요. 네네. 예. 그리고 매장 운영할 때 뭐 중요한 거 뭐 있는지 질문이 있었는데요. 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매장 운영 시에 다, 예, 네.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무인 아이스크림점이라고 해서 그냥 손 놓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맞아요. 정성을 쏟아야 된다. 네. 그리고 제품을 계속해서 예. 교체하고 예. 안 나가는 제품 빨리 빼고 뭐 이런 것도 예. 장사는 장사답게 해야 되니까요. 아, 네. 네. 그런 표현을 좀 쓰고 싶어요. 아, 네.